짠. 팔도 너무 작. 어. 첫 번째 아이템 베이지 체크 가디건.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보송보송한 질감입니다. 오, 되게 부드럽고 보들보들 봄에 입기 좋게 얇아. 그리고 소매도 딱 예쁘게 요만큼 라운드넥이라서 귀엽고 라운드넥 이게 딱 맞아. 편해. 편해? 주머니는 없고요. 이건 좀 진한 베이지잖아. 그래서 요 밑에는 약간 연한 색 베이지 오. 스커트로. 첫 번째 아이템 성공. 야, 아주. 두 번째 아이템 아이보리 라운드 가디건. 귀엽다. 왜 포인트야? 포인트 푸들. 딱 만지자마자 드는 느낌. 까실까실해. 이것도 얇아서 봄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목 부분도 라운드. 라운드넥에 단추도 이 색깔. 색깔은 이게 아이보리 크림색인데 채도가 낮네. 차분한 느낌. 맞아. 가을에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어? 길어. 그리고 품이 이렇게 크고. 이건 좀 헐렁하게 입을 수 있겠다. 어깨선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거는 소매가 이렇게까지 길어요. 이렇게 길이는 이만큼.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얘 때문에. 맞아. 세 번째 아이템 아이보리 코튼 셔츠. 오 진짜 되게 좋아. 되게 부드러워. 오 되게 두툼하네. 아이보리인데도 비침이 하나도 없어. 진짜. 아 그냥 예쁜 아이보리 색깔. 되게 예쁘다. 색깔. 따뜻해. 어 맞아. 마음에 드네. 잘 샀네. 옷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은 그냥 딱 깔끔한 디자인에 포켓 하나가 있어서 그냥 베이직해. 우디인 줄. 조끼를 입어도 어울리고 가디건을 위에 걸쳐도 예쁘고. 잘 샀네. 커플룩. 색깔 잘 어울리지. 네 번째 아이템 그린 코튼 셔츠. 이건 내가 민트색이라서 샀어. 내가 요즘에 민트에 꽂혔거든. 커플룩으로 민트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봄에. 오 소리부터 다르지? 아까 파실파실. 얇아서 시원하다는 게 또 장점이고. 이게 확실히 면 이런 게 아니고 엄청 가벼워. 요거는 비침이 없고 얇은 데 없네. 색깔 너무 예쁘다. 파스텔 그린인데 조금 더 차분한 느낌. 꾸김은 잘 갈 것 같다. 진짜 되게 꾸겨져도 예쁘다. 꾸김이 갔을 때 더 예쁜 거 같아. 그치?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이네. 매칭하기도 좋을 거 같아. 그니까 이곳저곳에 이거 입고 아이보리 뭘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다섯 번째 아이템 커플 맨투맨. 이거 진짜 이쁘다. 딱 꽂혀가지고 얘는 진짜 고민도 없이 바로 구매. 체크로 이렇게 안에 채워져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이 색감도 너무 예뻐. 두 개 매칭되는 색깔도. 진짜 흰기가 많이 도네. 오 목 부분. 오 짱짱해. 오 진짜 짱짱하다. 오 소매 합격. 이렇게 돼.
오, 얇네.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얇다.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오, 진짜 우어핏같이 보이는데? 우어핏이에요? 이거 봐. 아, 이렇게 내려와 있어. 거의 가오리인데? 봐봐, 이렇게. 괜찮지? 예쁘지? 춤추나요? 여섯 번째 아이템. 커플 후드 집업. 이거 우리 진짜 필요했잖아. 진짜 예쁘다. 이것도 바로 고쳐서 샀어. 이 가슴팍에 이 자수. 보여줘. 뒷판 자수. 우와. 아, 귀엽다.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손 부분 짱짱하고. 오, 후드면 이런 주머니 있어야지. 맞아. 이렇게 손 딱 꼽고 사진 찍으면 귀엽지. 오. 맨투맨 재질이랑 똑같은 거. 아, 내가 좋아하는 색깔 다 모여 있다. 오, 진짜. 맞지. 모자 크기는 입어봐야 할 것 같고. 기장도 딱 엉덩이 덮을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어우, 시원해. 또또또. 뿅. 뿅. 일곱 번째 아이템. 코튼 팬츠. 내가 좋아하는 아이보리 면 팬츠. 어, 색깔도 예쁘고. 봄, 여름용인 것 같아. 어, 되게 얇아. 되게 가벼워. 진짜? 들어봐. 무거워 보이는데? 오, 다른 비침은 없나요? 비침은 없네요. 없는 것 같다. 다행이다. 기장도 있고 알목까지. 신축성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응? 신축성이 좋아. 봐봐. 오. 난 또 너무 펑퍼짐한 것도 싫고 너무 쫙 달라붙는 것도 싫어. 딱 요 정도. 따닥. 가볍고 신축성 좋고. 여덟 번째 아이템. 데님 팬츠. 포인트. 손가락 치울 때. 무슨 용도인지 아시는 분? 색깔 되게 예뻐. 이거 내가 봄이라서 연청을 구매했거든. 근데 연청이 아니야. 이거 봐, 난 이 색깔을 원했단 말이야. 녹색이 살짝 들어갔어. 그리고 좀 더 노랗고. 이건 완전 파란데. 근데 재질은 되게 좋아. 되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대. 신축성도 있네? 신축성 좋은 것 같아. 아까 아이보리 팬츠보다 통이 좀 더 넓은 것 같아. 맞아. 이것도 일자핏. 일자핏이 나는 좋아. 발목이 이렇게 좀 나오는. 아홉 번째 아이템. 블랙 코튼 팬츠. 이것도 되게 가벼워. 그치? 어, 나 원래 바지 되게 무거웠는데. 그니까. 되게 얇고 좋다. 이거 포인트다. 짠. 포인트. 색깔은 완전 검정. 어, 완전 검정. 완전. 길이 너꺼는 좀 기네. 조금 길어. 어. 여기까지 덮여. 아~ 없나? 없지. 입었을 때 또 편할 수도 있잖아. 편해? 엄청 가벼워. 이거 너 잘 입을 것 같아. 맨날 그것만 입을 것 같은데 이제. 맨날 얘만. 이뻐요? 열 번째 아이템. 투 버튼 베이지 자켓. 이 자켓은 데일리 자켓이야. 색깔도 마음에 들어. 딱 그냥 정석 베이지. 맞아. 어깨에 뽕은 없어. 어, 어깨 뽕 없어야 돼. 나는 어깨에 그 뽕이 없으니까 딱 날씬해 보이잖아. 오, 페이크 주머니예요. 어, 나 이런 거 좋아. 주머니가 여기 덮개가 있는 거. 잠깐만. 디테일.
예쁘게 단추 디테일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접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뒤에 절개. 절개. 자. 아우. 파실파실한 재질이 아니라 약간 면 느낌 도나. 확실히 구김이 좀 심하다. 그치. 잘 또 쉽게 떨어지겠다 이거. 아 못 온 거 왔어. 아 이게 뭔가요. 여기 실밥이 튀어나와 있어? 아 미스다. 그러니까 일자로 떨어지는데 너무 펑퍼짐한 거는 아니고 허리 라인 좀 잡아주는 거 같아. 짠 커플 자켓. 11번째 아이템 베이지 블레이저 자켓. 저는 코지남 자켓. 내 거. 이게 색깔이 베이지라고 돼 있었는데 약간 베이지에 회 색깔이 많이 섞여 있어. 구김이 하나도 없어. 맞아. 이게 재질은 좋은가 봐. 어, 보들보들해. 어깨 뽕 들어갔어. 아, 나 코지남은 어깨 뽕 필요. 넓어 보여. 오. 돋보이는 소매. 팔 길이도 딱 적당하지. 딱 좋다. 여기도 당연히. 양쪽 거는 양쪽에 이렇게 절개가 이대로 들어갔고. 이거 여자들이 좀 오버핏으로 입어도 예쁘겠다. 맞아. 이거는. 12번째 아이템 뉴발 커플 운동화. 우와 진짜 이쁘다. 짠 짠. 우와 우리의 첫 뉴발. 오 진짜네. 이거 딱 색깔 보자마자 바로 샀어. 이야 따뜻한 아이보리 베이지. 와 이 유기로 포인트 뒤에. 와 뒤에도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옆모습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미창 미창까지 예뻐. 어떡해. 깨끗이 진짜. 목에 높아. 그래서 발목을 딱 감싸줄 것 같아. 발을 이렇게. 여기도 푹신푹신. 다 푹신푹신하네요. 편해? 아 되게 편할 것 같아. 가벼워? 진짜 가벼워. 진짜? 이상하지? 아 이거 봄에 진짜 무슨 옷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뿅. 뿅. 하나 둘 셋. 13번째 아이템 에코백. 진짜 나는 요 레터링이 마음에 들어서 샀고. 옆에도 이거 포인트. 흐물흐물하지가 않고 이렇게 딱 각이 잡혀 있어. 이렇게 네모나게 옆에 이렇게 종이 가방 스타일. 오 좋다. 여기로도 멜 수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도 멜 수도 있어. 오 리버스 오블리. 이렇게 매면 깔끔하지? 입맛에 따라 바꾸면서요? 네. 실수. 안 재본 거 실수. 가방 짜잔. 끈끈. 완전 아니야. 완전 이렇게 크게 있었나? 와 진짜 크다. 좋다. 이쁘다.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이뻐. 14번째 아이템 민트색 핸드백. 이번에는 좀 둥근 거를 사고 싶었어. 그 상세 컵보다는 조금 탁해. 완전 파스텔 민트를 원했는데 말랑말랑한데 또 밑에는 딱 각이 딱 잡혀있어. 손톱 이렇게 찍히거나 하면 자국이 잘 날 것 같아. 열면 여기가 중요하지. 근데 파우치 두 개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아. 나 이렇게 끈이 두꺼운 게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얇아야 옆으로 냈을 때 예쁜데. 우리 민트색 산 옷들이랑 매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여기 안에 민트색이니까 여기에 가방 민트색.
예쁘네. 마지막 아이템 곱창 헤어밴드. 이거는 원뿔원 두 개에 20,000원에 구매했어요. 원래 하나에 12,000원. 근데 두 개에서 20,000원. 신축성은 되게 좋은데 안에 고무 만져봤고 맞지? 두껍고 짱짱해야 되는데 풍성하면 좋겠는데 약간 빗이란 느낌이야. 아이보리 옷이랑 입으면 잘 맞을 것 같고 원피스랑